안녕하세요. 오늘은 룩사미가 48시간 후 공룡이 태어난다. 1000원짜리 주라기 공룡알 키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쌈님 저딴 거 좀 치우세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부어주시고요. 컵에다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공룡알이 깨지면서 공룡이 부화한대요. 그래서 아기 공룡이 부화를 하면 물을 다시 부어주래요. 그러면 48시간이 지나면 공룡이 성장한대요. 두 낫 스왈로우라고 써있어요. 뭐 빨지 마라. 스왈로우가 뭐지? 아 삼키지 마세요. 그로잉 팻이라고 적혀있네요. 이걸 떼고 나 애구모. 어, 달걀 혹시? 유가. 자, 공룡을 키워볼게요. 저거 알아요. 맞죠? 이제 24시간 뒤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여러분 컨텐츠도 대가리가 굴러가야 할 줄 아는 겁니다. 꼭 어렸을 때 예부몽의 과자 들어있다 그래도 냅다 깨무는 새끼랑 다르게 언노. 씨발 조금만. 씨발 진짜 계란이나 넣을까. 노른자가 아! 아 뭐 예부몽처럼 아니 그 금이 들어있더라고 까는 것마냐. 아이씨 이거 일단 24시간 뒤에 한번 볼게요. 아직 공룡은 살아있어요. 근데 리멤버요?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. 아무리 나한테 악플을 달았다 그래도 진짜 무서운 행동이에요. 꼭 못 찍겠어 나 리멤버라고. 그냥 기억하라는 뜻에서 기억이로 지을까? 기억이 어때요? 기억이 이쁘잖아. 그게 그거라고요? 근데 들키면 안 되잖아. 그냥 기억이임. 리멤버는 아님. 그냥 기억이. 기억이 얼마나 컸냐고요? 기억이 좀 보여드릴까요 그럼? 얘 삐져나오는데 이제 숨쉬어 이제. 기억이고요. 아 리멤버즈 아니라 스테고돈. 알을 깨고 나온 스테고돈입니다. 48시간 동안 제가 키웠어요.